눈만 뜨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중독된 요즘 사람들. 손에서 전자기기를 놓지 못하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시간을 안 내면 책을 거의 볼 여유가 없는데. 하지만 최근 몇 년 새에 불어온 인문학 열풍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휴대폰 대신 책을 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 책 읽으러 왔어요. 책도 읽고 또 동시에 맑은 공기도 쐬러 왔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책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양식인 책까지 읽으니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시간입니다. 북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저희 수목원에 머물면서 책도 읽고 수목원 체험도 하고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두고 책만 읽을 수 없겠죠. 아직은 찬 공기지만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 수목원에 산책하다 보면 잡념까지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 자생식물과 고산식물을 전시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말에 조성이 완료되어 작년 9월부터 임시 운영 중인데 내년 봄에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목원에 보이는 낯선 팻말, 호랑이 숲이라고요? 아니, 이쪽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 백두대간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의 서식지를 재현한 호랑이 숲인데요. 이쪽 호랑이는 이제 18살 된 두만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12살 한청이라는 친구고 여기 6살 우리인데요. 이제 훈련을 충분히 잘해서 애들이 적응이 잘하면 그때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